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차에서 오프닝을 시작을 하고요. 오늘의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죠. 핫바의 움직이는 옷장. 여러분들한테 제 옷장을 공유해드리는 컨텐츠예요. 옆에 특별한 게스트분이 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MJ라고 합니다. 뭐 마이클 잭슨이에요? 이제 형이랑은 이제 친한 형 동생 사이고, 또 형이 하이스트리 클럽 카페 스텝을 또 도와주고도 있어요. 이 구독자분이 오늘 썸녀랑 데이트를 한대요. 형이 또 나이도 있고, 그렇지. 연애 경험이 많을 것 같더라고. 그렇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구독자분한테 이제 스타일링 도움을 주고, 또 그 썸녀랑 잘 될 수 있게 우리가 또 데이트 코치까지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뭐 혹시 뭐 준비해온 게 있다고? 내가 준비하는 거 뭐 소소하게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알고 구독자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향수도 준비를 해왔고. 한번 맞춰볼까요? 딥티크? 아니야. 그러면은 탐포드? 너무 좀 약간 30대 느낌? 그러면 그거네. 크리드? 크리드로 준비를 했어. 크리드 어벤져스? 어벤져스 맞아. 약간 데이트할 때는 딱 좋은 향수인 그렇지, 것 같아. 그렇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하나 사소한 걸 준비했지. 뭐? 이제 추워지니까 센스 있는 뭐 손난로? 입술이 어때? 입술이 건조하지. 입술이 건조하면 어떻게 해? 어때? 뽀뽀? 아, 립밤? 립밤도 소소하게. 와, 립밤 생각도 못했다. 아니, 나보다 준비를 더 많이 했네. 핫바 후드티 잘 되셔서 커플로 입으라고 남자 사이즈, 여자 사이즈 하나 준비했거든. 잘 안 되면은 뭐 어머님이라도 드리면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나 이게 처음이잖아, 이 컨텐츠가. 아, 그렇지, 처음이지. 아직 내가 그 방에 인테리어가 아직 안 끝났거든. 옷이 다 박스 안에 다 담겨져 있어. 그래서 박스를 또 다 뒤져갖고 막 꺼내고 너무 힘들었어, 어쨌든. 네가 직접 그분 집까지 앞까지 가니까. 아, 그럼. 그분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시간 되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아빠 왔대? 나가 보자. 그래, 뭐 준비했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데는 잠깐 뭐 우리 목적지가 성북구 종암로라고. 형이 또 고맙게 대전하면은 MJ도 유명하지만 그랬어요. 성심당도 유명하잖아. 난 고구마. 고구마. 오케이. 이거 보여드려야지 구독자 분들한테. 아, 그럼 하나 있다. 구독자 분 드려야겠다. 그래. 여기가 형 펄스 갤러리 앞골에 있는데. 지디야! 지디! 방송 욕심 있네. 일단 다 온 거 같습니다. 다 온 거 같고요. 저희 구독자분이 이제 주소를 찍어주셨는데, 이 주소는 스타벅스 주소인 거 같아요. 스벅이 아마 이 건물이겠죠? 그러면 주차장이. 겨울이라서 빨리 해 없으면 또 그런 거. 반갑습니다. 예, 핫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핫바의 움직이는 옷장 게스트 분이시고요. 이성과의 데이트. 이성이면은 애인? 이 될 수도 있고. 아, 지금은 아직은? 몇 번 만나셨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면은 뭐 다 이루어지지 않나요? 세 번 도장을 찍는 날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은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입고 갔어요? 그냥 뭐 코트 아니면 패딩? 외투는 그냥 청자켓 하나만 입고 나갔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블레이저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입고 나갔어요. 무난한 남친룩 스타일로 입고 가신 것 네.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들어서 패딩으로 다 스타일링을 하려고 했어요. 좀 처음 만난 두 번째 만남은 어떻게 입었는지를 몰라갖고 일단 코트도 준비하긴 했고 야상도 준비하기는 했어요.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해. 이분이 또 소문난 연애 박사예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여성분이랑 나이 차이가 그리고 군필자 네. 그리고 그 여자분이랑 대기 멀어요? 50분 정도 조금 걸리는 편 아니야? 조금 멀면 이제 버스가 일찍 끊길 가능성이 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멋있는 향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사귀지 않은 사이에서 고가에서 뭐 루이비통 이런 거 주면은 부담스러워한다 여자들이. 형 요즘 애들 한잔합니다. 루이비통 주면은 입술 좀 틀 때 이렇게 주면은 뭐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나. 가격도 비싸지 않고 완전 이거는?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주시고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제 저녁을 먹었어. 치카도 하기 전에 이 분위기가 잡혔네. 잠깐만 하고
혹시라도 젖은 머리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을 주고 싶다. 아, 그럴 제가 때는 좋아해요. 어, 그러면 너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나 아, 영화는 저랑 좋아하는 게 똑같아서. 어, 뭐죠? 그 노트북이라고 레이첼 맥아담스 주연으로 나왔던. 아, 일단 노트북 좋아하는 분들의 감성이라면은 오늘 대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서 라이언 고슬링의 대표 작품들을 다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우리보다 형 더 고수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옷도 좋아하고. 옷도 저거 봐봐. 저거 유명? 나는 잘 모르던 저거 비싼 거 아니야? 저거 형 이제 팔라스라고 이게 삼각형이 트라이앵글이 저 마크예요. 브랜드 로고. 근데 보통 이렇게 팔라스 입는 분들은 여자를 한 명 안 만나고 세 명 정도는 만나. 일단 식사를 일단 하셔야 돼. 네, 밥 먹기로 한번. 어, 뭐 먹기로 했어? 일단 생각해둔 건 돈까스. 돈까스 좋지. 돈까스는 지금 나는 거야. 형, 돈까스는 이제 끝났어. 조금 식상해 솔직히. 그래? 국카츠 정도 먹어줘야 돼요 요즘 세대는. 아, 그렇구나. 국카츠로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오, 정확하네. 어, 그럼 뭐 끝났지. 끝났어. 오빠가 나갔는데 어때요? 솔직하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으세요. 생각했을 때는 엄청 별로였는데 아니, 보니까 그냥 평타다. 아, 그런 뭐 이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착하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일에 1정급을 하셨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 채널을 아예 모르는 거 아닌가? 오늘 잘 되고 나면 그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딩 두 개, 야상 하나, 코트 하나 있어요. 새 거예요, 이거 새 거. 요거 이렇게 두 개. 어, MJ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한 네 개를 다 입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어, 사이즈는 다. 패딩 중에 골라야 될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케이, 오케이. 패딩 고. 패딩 고. 들어가.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라고. 어, 굉장히 저는 만족도 높은 패딩이고, 요거는 이제 몽클레어. 요번에 알릭스랑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약간 좀 컬러가 부담스러우면은 요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패딩 안에는 두껍게 안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롱슬리브 준비해 왔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카브엠트 스웨트셔츠를 준비해 왔어요. 근데 뭐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에나. 일단 뭐 입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어, 괜찮아, 이거. 바지 엄청 크죠? 이거는. 귀엽네. 아, 이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귀여운 스니커즈. 이거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2번 코디도 한번. 네. 이번엔 좀 차분하게. 네. 그냥. 전체적으로 좀 그냥 심심할 순 있지만 그냥 깔끔한 코디. 응. 잘 어울릴 것 같아. 회색이랑 어떤 게 더? 이게 더 나은가? 아, 여기요? 그러면은 이걸로 합시다. 제가 몇 가지를 더 준비를 해왔는데 추우시면은 좀 그러니까 원래 원했던 아이템이 있지 않으셨어요? 루이비통 트러커 쓰고. 그죠? 아, 그럼 맞구나. 그래서 제가 루이비통 트러커를 가져오기는 했어요.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썸녀랑 데이트하기에는 네. 너무 쎄. 너무 귀여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아, 모자도 있어. 모자는 안 써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선물.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후드티인데. 아, 후드티. 예, 커플로 잘 돼서 입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맞아, 맞아. 핫바 나왔을 때 약간 표정 싹 끊었어.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핫바에 움직이는 옷장. 첫 번째 의뢰인님, 어떠신가요? 아, 아니잖아요. 나 지금 망한 것 같아. 원래 청소 즐기는 네. 스타일이랑. 아, 진짜요? 오셨을 때 팔라스 입고 오시고 이지부스 쓰시는 거 보면은 되게 스트레이트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 제가 오늘 네 가지씩 준비를 했어요. 아우터, 상의, 바지, 신발. 근데 일단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네. 너무 추워갖고 패딩을 고르신 것 같고, 패딩 중에서는 저도 아까 1번보다는 이게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막지 그냥 본인 옷 입은 듯한 느낌? 그 썸녀분과 좋은 만남,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니까 차에 타서 편안하게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하빠님 좋아요. 약간 저희도 처음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걸 다 해보니까 느꼈어요. 이 빵이 막 지금 막 설레요. 설레기보다는 기대되는 느낌. 본인은 일단 호감이 있는 거지. 예. 아, 아까 얘기 못했는데 과 같은 대학에서 만났는데. 아, 그러면 CC네. 지금 같이 학교 네,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과학하면 이제. 아, 캠퍼스 로망이네. 캠퍼스 로맨스. 저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기대 이상이세요. 솔직히 말하셨어. 기대 이상. 아, 나란 존재는 기대가 없었구나. 아, 그래요? 즐겨보는 유튜버들 있나요? 팝? 팝팝? 네. 저 허팝님 만났었잖아요. 네. 그거 봤으면 되게 오래된 구독자인데? 거진 처음부터. 아, 진짜요? 네, 엄청 초창기부터 봤어요. 팝님 제가 만난 게 만 명도 안 될 때 본 것 같은데. 그 네이버 카페도 개설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제 채널이 좋은 이유. 제가 사고 싶은 옷들이나 이런 게 되게 자주 나오니까. 아, 관심사가 비슷하다, 네. 나랑.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대학생이어서 못 사는 옷들 같은 거. 대리만족? 네, 약간 대리만족. 나중에 뭐 꿈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터트리스트고, 저만의 브랜드를 만든다 해야 되나? 경영 전공해서 더 잘 되실 수도 네. 있는 거고, 지금부터 뭐 준비해도. 아, 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제 어땠어요? 밥 먹고, 커피 먹고, 술을 한잔 하고 하면서 이제 이거 썼어 안 썼어? 우리 MJ님이 찾으신 거. 그거는 이제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끝났네, 끝났어. 아, 그래서 망설였었는데. 네. 그래도 되긴 되더라고요. 고백은? 성공률 지금 100%입니다. 네. 아빠의 움직임을 못한 성공률 100%. 계속 이대로 하면 네. 될까요? 아, 저도 이제 처음이라 좀 많이 걱정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